보편적인 상황에서 네. 죽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 지금 안 죽었잖아. 네. 안 죽은 죽음을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 죽는다 하는 그 생각을 놔버리면 뭐예요? 없잖아. 네. 없지. 네. 그래 죽음도 생각이라고. 죽었다가 죽은 후에 살아온 사람도 없고 네. 나는 죽지도 않았어. 네. 그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은 죽음에게 맡게 놔라 이겁니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자, 그게 하나고 살아있는 나는 사는 것만 생각하래. 그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두려움 하면은 이제 보통 가장 큰 두려움이 제 생각에는 죽음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두려움을 이제 마주하고 네. 직면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바꿔보면은 죽음을 직면하고 마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먼저 네. 첫째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째, 보편적인 상황에서 네. 죽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 지금 안 죽었잖아. 네. 안 죽은 죽음을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 죽는다 하는 그 생각을 놔버리면 뭐예요? 없잖아. 네. 없지. 네. 그래 죽음도 생각이라고. 죽었다가 죽은 후에 살아온 사람도 없고 네. 나는 죽지도 않았어. 네. 그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은 죽음에게 맡게 놔라 이겁니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자, 그게 하나고 살아있는 나는 사는 것만 생각하래. 현재만 보라. 현재 잘 살고 있으니까 살고 현재만 잘 보라. 그러면 죽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죽으면 죽음에게 맡겨놓고 두 번째 네. 이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숨을 잘 지켜보면 고요함에 들어가 잘 지켜보면 죽는 순간에 내 마지막 숨을 지켜본다면 네. 어떨까? 호기심이 일어나겠죠. 내가 숨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호기심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장롱 밑에 아니면 뭐 그 저 구석진 방에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막 찾아봅니다. 네. 어머니가 부모님들 아무도 없고 쓸 때 혼자서 조용하게 뭐가 찾아보다가 구슬 하나, 옛날 동전 하나 발견하면 너무 설레고 기뻐. 네. 그런 게 죽음입니다. 맞이하는 게. 죽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관념 이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그냥 생각이다. 그렇죠. 생각이네요. 그걸 놔버리면 없다 이거 전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네. 그 현실이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그 대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네. 또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인데.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사용하십시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네. 하늘의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생각은 맥락 없고 순서 없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 생각을 붙잡지 마라. 그냥 지켜봐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네. 그래 알고 그러면 나는 생각을 잘 사용하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의도대로 뭐 세상에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과 네. 이 대화 중에서 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커피를 맛있게 마실까 생각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커피를 원두를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고 네. 저렇게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타서 마시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이런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타서 커피를 마셔야 좋겠네. 아, 모레는 어떻게 할까? 이건 뭐예요? 생각을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 사장이라면 네.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네. 손님들에게 제공해 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립니다. 요 과정은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커피를 잘 내리면 우리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올 거야. 그 손님들이 와서 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내가 체인점을 두 개 내야 되겠다. 네. 그거는 생각이 빠진 겁니다. 그쵸. 생각이 빠진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현재에 지금 잘 머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로 간다지 미래로 가는 그 생각은 망상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아까 의도를 이야기했잖아.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림 그리는. 네. 계획표 세우는 거. 예. 계획표 만들어서 네. 아 이번에 방학 때 열심히 공부 좀 해서 다음에는 뭐 한번 1등은 아니더라도 한번 3등이라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란하게 계획표를 그립니다. 네. 그런데 그 계획표가 그날 하루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지켜지거나 마음도 좋고 힘이 들어. 그게 힘들죠. 한 3일째 되면 제 같은 경우 3일도 못 갑니다. 1일째 가면 그 뭐 그거는 그냥 막 옆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계획표 세우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 계획표를 현재에 가져오라 이겁니다. 현재에 가져와서 그 계획은 미래잖아. 네. 미래지만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작은 게 뭘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목적이, 그 목표가 나에게 이롭고 선명하다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장애물도 사라지고 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에 가져와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라 이겁니다. 크게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번 가야 떠나야 되겠어. 네.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그죠? 그겁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나는 먼저 지도를 하나 사갖고 눈을 뜨면 잘 보이는 거죠. 지도를 한번 걸어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지도를 한번 봐. 지도를 자꾸 보다 보면 아 내가 이쪽에도 안 가고 싶어. 저쪽에도 안 가고 싶어. 그럼 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 네. 그 다음에 그 또 상시한 지도를 하나 사야 되겠네. 아니면 책을 하나 구입해 볼까? 그렇게 하나 순차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에서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획표가 실패하는 거는 내 안에 즐거움이 안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 되고자 하는 거는 미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내 힘,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 할 때 늘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고 기쁨이도 재밌어. 소위 말해가 호기심이 일어나고 탐색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이롭고 선명함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네. 그 이롭고 선명하다는 게 어떤 거죠? 이롭고 선명하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네. 나에게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 소중한 것이 또 나에게도 이롭고 모든 존재들에게 이롭다고 할 때 그 맹금쟁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 대학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배우는 학문이 전자공학과 나왔거든요. 네.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2학년 때 그 전자회로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모르겠더라고. 네. 뭘 하는지. 시험을 칠 때 나는 다 암기해서 쳤어요. 네. 암기를 하는데 옆에 거 보면 시험 문제가 교과서하고 다르면 이제 그거 손을 못 대는 게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그대로 적어버려요. 나와버려요. 설마 뭐 공부했다 하는 거 아니가 뭐 교수님 뭐는 주겠지 싶어가 뭐 D는 안 주기 한 C는 안 주겠나 하고 그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던 노 교수님 한 분 돌아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만 너 니네들 되게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네. 그 교수님이 60대 넘은 노 교수님이시니까 아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건 니네들이 해야 돼. 니네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니네들이 선택했잖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로켓들을 발사할 때 일치라도 오차고 틀리면 이건 딴 데로 가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야 돼. 너희가 책임져야 돼. 이거는 생사의 문제야. 확 전부 학생들 눈이 다 떠졌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학생들이 보작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목적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던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빗나가지만은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명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어려운 것을 풀어낼 때 비로소 너 의식이 밝아지고 성장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클래스 모두가 뭐 감추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탁 터놓고 이거는 이 사람 왔어. 죽고 사는 문제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걸 틀어놔버리고 이쪽에서 아는 걸 틀어놔버리고 40명이었습니다. 우리 들어갈 때 입학생들이
그러나 뭐 2학년 되니까 또 군대도 가고 한 30명쯤 되는 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균 점수가 15점이 올라갔습니다. 3학년에 비해가. 그래서 우리 학과의 전통을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면 장애물들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맹금쟁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 맹금쟁이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님의 그 오랫동안 알았던 그 머리 아픔이 사라져 가는 것을 확신했는 겁니다. 확신하고 그 얼어붙은 시내가 그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겠나? 피곤했겠나? 힘들어했겠나? 그 아이는 설레임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봤으니까 이제 찾아. 근데 찾는데 잘 안 보여. 아, 그렇지. 그냥 찾는 겁니다. 아, 분명히 드러나. 확신을 가지고 찾아서. 그러니까 내 의식이 팍 깨어나고 투사되는 순간 그 의식이 투사되어서 맹금쟁이가 도는 것이 드러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서 어머니를 주니까 어머니는 요즘 어머니 같은 맹금쟁이를 주면 야, 감기 스토막 걸려. 아이가 주는 그것을 의심 없이 탁 마셔낸 순간 아이와 어머니 이 자연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머리 아픔은 끝나버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머리 아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할머니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죠. 예. 이롭고 선명한 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나에게 소중한 거 소중한 거 그렇죠. 나에게 소중한 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나에게 이로운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상대에게 이로운 것을 먼저 찾아서 한다 하는 것은 네. 저는 우주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나에게 먼저 이로운 것, 그 이로운 것이 모든 존재 생명들에게 이로운 것이 될 때 그것이 공도이고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어. 물론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면에서 자기 이로움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네. 먼저 나에게 소중하고 이로운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찾고 또 찾고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한 분이 계시고 저쪽에 한 분이 계신 옆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가 있어. 네. 나는 그 휴지를 보니까 계속 눈에 거슬려. 그분은 하나도 안 거슬려 하는 거라. 뭐 휴지통이 있는데 이렇게 주워서 휴지통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계속 거슬려. 그럼 그건 누구 일이에요? 거슬린 사람 일이죠. 내가 그냥 기쁘게 주워서 넣으면 됩니다.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지 줍는 거라도 하나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쌓여서 밤에 눈이 소리 없이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 눈이 쌓이듯이 그 작은 일 하나가 기쁘게 하는 그 일 하나가 내 역량을 키우고 내 의식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 큰 것이 우리를 한 번에 오진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의식의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있습니다. 뭐 휴지 줍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휴지 줍는 게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 휴지를 줍고 싶고 저걸 빨리 치워서 뭔가 깨끗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 일은 그 사람한테 소중한 일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옆에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니,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조금 이따가 나갈 때, 근무 끝나고 나갈 때 주워서 이렇게 버리면 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닙니다. 퇴근하면서 내가 주워서 나면 되지. 뭐 난 내 일 바빠. 이게 더 소중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